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매일 청소 사진 올리던 치킨집 근황 가장 청소하기 힘든 곳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활의 달인 943회 튀김기 청소의 달인으로 소개한 분이 계신데요. 제가 생각했던 마케팅 방향과 너무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치킨집에서 가장 청소하기 힘든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저한테 되물으신다면 저는 뜨거운 유증기를 밖으로 배출해주는 덕트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인공 튀김기 청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튀김기 청소를 매일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열이 계속 닿는 부위나 소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하루 이틀 몰아서 청소하기도 합니다. 게으른 것과는 다르다고 변명할 수 있는데요. 프라이팬을 사용하고 깨끗하면 키친페이퍼로 잘 닦는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활의 달인은 닭이 몇 마리 팔리건 매일 청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삶의 현장 그대로의 경험들을 SNS에 공유한 것인데요. 마케팅 회사에 수천만 원을 들여 맡기는 프로젝트보다 효율적이었다는 결론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작은 공유로 TV까지 나오며 화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소바집을 하는데 튀김기를 사용하고 매일 청소할 것이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게으른 분들의 아이디어는 튀김기를 아예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튀김 메뉴를 빼는 거죠. 튀김 메뉴를 빼는 결정은 게으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인데요. 식당에서 맛있는 것을 팔지 않는다면 손님은 줄어들 것이고 장사가 안 되어 자연스럽게 문을 닫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이 많이 가고 집에서는 만들기 힘든 음식을 식당에서라도 먹고 싶은데 음식점 사장도 게으르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튀김기계 대신 튀김솥은 어떨까요? 튀김솥은 튀김기와 다르게 청소가 좀 더 쉽습니다. 가령 튀김용 솥을 똑같은 것으로 두 개 구입하고 한쪽에 튀기고 영업을 마치면 식용유를 깨끗한 솥으로 걸러내면 그만입니다. 사용한 튀김솥을 설거지하는 일은 뜨거운 물만으로도 쉽게 끝낼 수 있는데요. 퐁퐁 같은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깨끗이 닦을 수 있습니다. 대신 튀김 기술은 좋아야 합니다. 튀기기 편한 튀김기냐? 아니면 닦기 편한 솥이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용유에 고소하게 튀긴 야채나 새우를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일상을 SNS에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삶의 이야기가 지지를 얻고 퍼지기 시작하면 TV에 출연하는 행운을 잡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열매는 본인의 것이니 사업을 위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SNS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